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지난번에 올라간 DJI의 네오 언박싱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걸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리뷰용 촬영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보니까 하필 또 휴대폰 녹음이랑 이제 네오 앱이랑 좀 충돌이 생겨서 마이크가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못 올리고 주말에는 또 이제 영덕으로 여행 갔다 오고 하면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야 올리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네오를 가장 네오답게 날리는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네오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구입하신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자, 1단이 네오는 브이로그 드론입니다. 그래서 네오를 가장 네오답게 날리려면은 그냥 이것만 들고 날리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전원을 켭니다. 여기 전원 버튼 띠띠 해서 전원을 켭니다. 이때 이제 기체가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게 수평을 잘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네오의 등에 6가지 비행 모드가 있다고 했죠. 6가지 비행 모드를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네오를 좀 날리려면은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음성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그냥 정말 단순한 단어들의 이제 모음인데 이것들을 조금만 이게 잘 숙지를 해두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냐면 아직 한글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요. 드론이 Circle, Rocket, Spotlight, Direction Track, 그리고 첫 번째가 Follow입니다. 자, 6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follow는요, 이 네오가 피사체의 뒤를 따라오는 게 follow예요. 드론이는 이제 설정된 값이 있는데 이 피사체로부터 멀어지는, 이게 피사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멀어지는 그 영상을 찍어줍니다. 이건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엔딩에서 빠이빠이 하면 이렇게 화면이 쫙 드론이 날아가면서 화면이 보이는 그게 이제 드론이에요. 그 다음에 서클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줍니다. 자, 그 다음 로켓은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짐벌을 밑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로켓이 날아가면서 아래를 본 듯한 그런 효과고요. 그 다음이 스팟라이트인데 이제 스팟라이트는 이 드론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움직이면은 이 드론이 이 카메라가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차이점은 드론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피사체를 향해서만 계속 이렇게 본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CCTV? 그러니까 이런 뭐 오즈모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피사체를 놓고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 트랙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네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디렉션 트랙입니다. 이 디렉션 트랙은요, 제가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뒤에서도 따라올 수 있고 앞에서 이제 드론은 뒤로 가면서 제 진행 방향을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렉션, 방향이잖아요. 방향을 트래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걸으면 얘도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몸을 좀 틀어요. 그러면 이 드론이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이쪽으로 몸을 틀면 이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피사체를 인식하고 이 피사체가 향하는 방향으로 미리 가서 저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활용하는 영상은 뒤에 나오는데요. 걸어가면서 드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옆으로 돌면은 드론이 같이 돌아줍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 디렉션 트랙을 이제 종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멈춰 있으면 됩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3초 지나면 드론이 다시 저한테 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그때 드론의 밑에 손을 대고 있으면 자동으로 착륙을 합니다. 네오를 핸드폰으로 날려야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날리는 거는 훨씬 더 이제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휴대폰으로 네오를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 그래서 휴대폰 앱 UI와 뭐 날리는 방법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은 화면 구성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70% 남아있고, 이륙하게 되면은 여기에 70%로 몇 분 날릴 수 있는지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모양은 이제 네오와 휴대폰 사이의 전파 강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한 10m 조금 넘어가도 와이파이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약간 옛날에 비밥 드론 날릴 때 좀 PTSD가 살짝 오기는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착륙 버튼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비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팔로우 모드부터 드론이 서클, 로켓, 스팟라이트, 디렉션 트랙,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게 있고, 수동 제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 제어를 하면요, 이것도 이륙을 해야 되네요. 자, 이륙을 누르고서 이제 수동 제어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 스틱이 두 개가 뜹니다. 요거 뜨면은 모드 2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서는 전후 좌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걸 누르고 말을 하면은 음성이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눌러가지고 뭐 lower 하면 고도 낮아지고, higher 하면 올라가고요.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further 하면 멀어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설정에서 네, 설정에서 음성 제어 설정이 있고, 여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 깨우기를 켜 놓으시면은 이제 hey fly잖아요. 요거를 너 못 들은 거야. 네. 이걸 말하면은 이 켜지는 거. 그러니까 음성만으로 날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recording following safety가 있는데, 레코딩은 이제 녹화 중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llowing은 follow 하는 중에, 따라오는 중에 뭐 lower, higher, closer, farther 말하면은 뭐 얘가 되게 재밌는 게 드론이랑 대화를 하면서 날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safety는 land, stop, break, 뭐 착륙해라, 멈춰라, stop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짐벌 피치 각도입니다. 짐벌 피치 각도를 이렇게 또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종기를 전혀 안 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조종기를 전혀 안 쓰고 이 휴대폰만으로도 또는 이 네오만 가지고 비행을 할 예정이고, 언제 어디서나 네오를 들고 다니면서 드론을 날릴 수 있게, 저는 이거 그냥 자동차 다시방 거기다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영상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기능이 두 가지예요. 팔로우랑 디렉션 트랙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렉션 트랙이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네오의 리뷰, 비행 리뷰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